목에 선크림을 안 바른 경우에요. 0.5mg만 발랐을 때는 한 SPF 3? 오. 거의 한 8배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입니다. 오늘은 뉴페이스를 소개를 할 건데요. 네, 바로 권수현 원장님. 입니다. 어색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피부텐텐의 새 멤버로 영입된 피부과 전문의 권수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시자마자 아주 신고식을 제대로. 아우, 네. 네. 야외 촬영 하셨다고. 네. 제가 좀 궁금한 건 잘 못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무더운 한여름에 뛰쳐나가가지고 시민분들을 막 붙잡고 네. 선크림은 잘 바르시는지 뭐 얼만큼 바르시는지 이런 걸 네. 했죠. 인터뷰 하시다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진짜 더웠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아, 네. 더웠던 너무 거? 네, 그쵸. 진짜 땀이 네. 너무 많이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힘드셨겠다. 네. 네. 이제 그 더운 와중에서 기억 남는 거는 4, 50대층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나 네. 그런 연령층이 생각보다 선크림을 좀 잘 바르셨고요. 오,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의외로 20, 30대 분들이 생각보다 잘 안 바르고 다니시더라고요. 반대일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조사하셨던 거를 조금 자세히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볼까요? 네네. 제가 잠깐만요. 네. 들고 올게요. 요 다 붙여주신 분들 인원이 한 47분? 감사한 네. 분들이 이렇게 조사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것은 선크림 바르는 게 조금 불편하고 꾸덕하고 좀 발림성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바르시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뭐 조금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 이게 뭐 많다 적다 양이 너무 다양할 것 같은데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피츠패트릭 피부 타입 3, 4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에서 유통되는 SPF 30짜리와 SPF 35짜리 선크림을 이렇게 다양한 양으로 발라서 얼만큼 잘 차단을 해주는지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선크림 바르는 게 권장되는 양이 가로 세로 이렇게 1cm를 했을 때 요 면적인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발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들 바르고 계시는 1제곱센티미터당 0.5mg을 발라서 그 차이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SPF 30을 충분한 양으로 권장되는 양으로 발랐을 때는 SPF가 24.6으로 그래도 거의 30에 가까이 잘 차단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0.5mg만 발랐을 때는 한 SPF 3? 거의 한 8배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바르는 양만 바르시면 한 8분의 1 정도만 차단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제곱센티미터당 도대체 2mg이 얼만가 궁금하시죠? 네. 이거는 큰 동전 하나 정도를 짜셔야 돼요. 이만큼. 얼굴에 바르려면요? 네, 이만큼. 생각보다 되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좀 쉽게 생각하시려면 검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가득 채운 거. 여기 면적을 다 채운 거요? 네. 요 정도는 발라주셔야 그래도 SPF에 맞게 바르고 있다. 이거 다 바르면 가볍게 달걀이시네. 그러니까. 여기 두 분의 시민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 분은 제대로 잘 바르셨어요. 보시면 되게 블랙 컬러로 잘 보이거든요. 까맣게. 근데 오른 분은 약간 옅은 회색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분은 이제 제대로 안 발랐거나 아니면 이제 생활하다가 지워졌거나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선크림을 안 바르는 분들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아예 안 바르는 분도 있어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여기 또 한여름의 서베이 등장하겠습니다. 여기 선크림을 얼마나 자주 바르세요? 라는 질문에 보시면 거의 바르지 않음, 야외 활동 시에만 바름 요 정도. 거의 절반 가깝네요. 네, 절반은 안 바르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나요? 여쭤봤더니 대부분 귀찮아서 아니면 발림성이 싫어서 뭐 굳이 바를 이유를 못 느껴서. 그렇죠.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바르는 분들이 꽤 되는데 선크림을 그냥 계속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먼저 여기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시면 피부 탈까봐 아니면 기미 잡티 예방은 이렇게 되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선크림 바른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인 노화 잔주름 예방은
이렇게 밖에 별로 없어요. 모르시는구나. 서양 모델 분들 보면 주근깨가 예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추구하시거나 주근깨 자체가 예뻐서 선크림을 안 바른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거든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자외선을 오래 쬐게 되면 노화나 잔주름도 생기게 만들어요. 근데 이 잡티뿐만이 아니라 이 선크림을 안 바르면 면적이 넓은 난치성 기미나 아니면 자글자글한 주름, 피부 암까지 야기를 할 수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잘 보여주는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목에 선크림을 안 바른 경우에요. 그냥 딱 봐도 알겠네요.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진짜 귀찮더라도 선크림 꼭 발라야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SPF 얼마 써 있는 화장품 아니면 그냥 올인원 제품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어때요? 일단 그거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기 질문 3에 보시면 주로 어떤 선크림을 바르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선크림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만 바른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23% 정도 됩니다. 한 5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선크림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만 바를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양이 줄어들면 차단의 효과도 8분의 1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맞아, 확 줄어들었죠. 네.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바르셔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SPF 50짜리 선크림인데 이 정도만 바르셔야 돼요. 얼굴에 이거 가능한가요? 가붓기? 목 같은 경우는 큰 스푼으로 두 스푼. 큰 스푼으로 두 개. 큰 스푼 크기로 두 스푼. 또 따로. 두 스푼. 목 앞뒤로.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화장품만 바르실 때 얼마 정도 바르세요? 아까 그 양의 그쵸. 한 반에 반도 안 바르실 그쵸.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이 확 줄어들게 되고 화장품에 포함된 선크림의 양은 원래도 적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 차단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화장하시기 전에는 선크림을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저거는 너무 많으니까 양이 좀 그렇게 많이 안 바르고도 잘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르는 양으로 자외선을 최대한 차단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SPF 70 이상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우리나라는 SPF 50 이상이면 다 50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큰 트러블이 없고 피부 자체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SPF 50 플러스를 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태 조사를 했을 때 SPF 얼마 쓰는지는 의외로 많이 알고 계시고 대부분 50을 또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유지 시간이 얼마나 되냐? 한 번 바르면 그냥 하루 동안 쭉 안 바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모르는 척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진료 시간에 네. 우리가 시간을 빼서 그렇죠. 직접 발라보고 유지력은 어떻고 뭐 선크림과 화장품의 차이는 어떻고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영상까지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다음 편에 설명드릴 네. 테니까 모두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